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총프로입니다. 오늘은 옵티머스 당구클럽 청라점에 갔다가 거기 계신 손님들이랑 경기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경기 끝나고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손님들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 배치 재밌는 배치니까 컨텐츠로 다뤄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재미없고 별로 쓸모없으면 컨텐츠로 안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확률도 높고 포지션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배치를 항상 이렇게 초이스할 것 같진 않은데 그날 컨디션이 좋다 하면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공인 것 같습니다. 확률도 꽤 높아요.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칠판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당구방송 야매당구 쫑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치 이런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일 때 여러분들 어떤 초이스를 하시나요? 보통 앞돌리기 선택하실 거고요. 길게 노릴 수도 있고 짧게 노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짧게 치는 게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 어떤 게 확률이 높은지 볼 때 3쿠션의 범위를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로 들어왔어요. 득점 실패. 자, 3로 들어왔어요. 득점 실패. 자, 득점 성공. 요렇게도 공이 요렇게 맞으면 득점 성공이겠죠? 그러면 3쿠션의 범위가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 2 맞고, 자, 얘는 저리로 갔을 거고요. 3로 왔어요. 득점 실패. 자, 여기도 득점이 되죠. 3로 왔어요. 자, 요렇게 갈 수가 있겠죠? 3쿠션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3쿠션 범위가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가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지껏 초이스를 이런 배치일 때 요렇게 요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요 배치는 힘만 세면, 내가 샷 파워만 강력하다면 굉장히 확률 높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돌리기보다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자, 힘만 세면이 힌트입니다.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될까요? 두 바퀴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수구가 일접구를 얇게 쳐서 1, 2, 3, 4, 5, 6 득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확률이 높냐, 이거 어려운 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2쿠션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이적구가 빅볼이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들어온다 그랬는데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두께 강점이 있겠죠. 자, 당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점은 완전 하단 당점에서 재회전을 살짝 주세요. 왜 하단 당점을 넣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 공이 일접구에게 힘을 안 뺏기려면 얇으면 얇을수록 내 공이 힘을 안 뺏기겠죠. 일접구는 조금만 움직일 거고요. 내 공은 긴 거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일접구를 두껍게 때리면 일접구는 긴 거리를 돌아다닐 거고요. 내 공은 조금밖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이렇게 보낼 건데 두께를 두껍게 쓰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단 당점이 들어가 주는 거고요. 이 두께를 최대한 얇게 공략을 해서, 그럼 이 공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맞고 튕겨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빠져나가기만 하면 키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공이 여기 갔다가 어디로 오겠어요?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포지션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을 굉장히 여러 번 쳐봤는데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 끝나고 시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맞는 부분이 제각각이에요.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전부 이쪽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경우는 힘이 부족해서 안 맞는 경우, 혹은
두께 조절 실패해서 여기서 쫑나는 경우, 요 경우만 제외를 하면 웬만하면 득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플러스 재밌는 거 하나 더. 옆회전을 살짝 줬죠? 이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요게 요 놈이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놈을 너무 얇게 쳤어요. 그래서 요렇게 맞은 겁니다. 그래도 회전이 있으니까 요렇게 꺾여 나가겠죠. 회전이 없었으면 요렇게 맞아야 요렇게 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회전을 먹고 들어간 놈이 반대를 맞아도 요렇게 리버스 엔드로 다시 올라가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코너를 요렇게 못 태웠더라도 요렇게 들어왔어도 득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두께는 최대한 얇게. 당점은 6시 반 3팁. 샷은 내가 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샷 치겠다. 요렇게 쳐주면, 자, 수고가 요렇게 오면은 살짝 더 두껍게 가져가야겠죠? 뭐 이러면 이런대로 득점이 가능하고요. 요렇게 얇을수록 내 힘은 많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중점은 내 공을 요렇게 맞춰서 여기 언저리로 투 쿠션을 보내겠다 생각하고서 쳐주시면 웬만하면 득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탱이 시리즈 많이 다뤘었잖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샷 파워가 두 바퀴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구장 가셔서 이 배치 쳐보시고 샷 파워 기르는 연습을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타 영상 평소랑 다르게 조금 재밌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JJ 스튜디오. This is Sparta!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 배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도 그렇고 뒤돌려치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앞돌려치기를 정밀하게 치는 것을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배치일 때 앞돌리기를 정확하게 코너 쪽에 짧게 혹은 길게 내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 할 때 에라 모르겠다 질러버리는 이렇게 두 바퀴 초이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구장에 가셔서 한 번씩 재미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